식당, 추석 귀경길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. 동물 미니카 도안을 인쇄해 주세요. 실선을 따라 도안을 모두 오려주세요. 이래 빨간 선 부분을 자른 뒤 접어 스포츠카 본체를 만들어주세요. 2와 3을 접어 사이드미러를 붙여주세요. 5와 6을 접은 뒤 차에 붙이고 뒷범퍼를 만들어주세요. 7의 빨간 선 부분에 칼집을 낸 뒤 접어 좌석을 만들어주세요. 8을 붙여 앞범퍼를 만들어주세요. 9를 붙여 앞 유리창을 만들어주세요. 10을 반으로 접고 운전석에 판다, 조수석에 토끼를 꽂아주세요. 11 두 개를 말아주세요. 12의 분홍색 부분을 잘라 11에 붙이고 13을 덧붙이면 바퀴가 완성됩니다. 14의 빨간 선 부분을 자른 뒤 접어주세요. 15를 붙여서 앞 범퍼를 만들어주세요. 16, 17을 붙여 사이드 미러를 만들어주세요. 18을 접은 뒤 뒷 범퍼 부분에 붙이고 19를 지붕에 붙여주세요. 22개를 말아주세요. 21의 분홍색 부분을 잘라 20에 붙이고 21을 덧붙이면 바퀴가 완성됩니다. 23을 반으로 접어 자전거를, 24를 붙여 서핑보드를 만들어주세요. 25의 빨간 선 부분을 자른 뒤 접어주세요. 26을 원형 모양으로 만들어 27에 붙여주세요. 27위에 28을 붙이고 차 뒷부분에 붙여주세요. 29를 접어 차 앞부분에 붙여주세요. 30과 31을 붙여 사이드 미러를 만들고 31을 지붕에 붙여주세요. 33 두 개를 말아주세요. 34의 분홍색 부분을 잘라 33에 붙이고 35를 덧붙이면 바퀴가 완성됩니다. 36의 빨간 선을 자르고 접어주세요. 37을 접은 뒤 차 앞부분에 붙이고 38과 39를 사이드 미러 부분에 붙여주세요. 40을 붙여 지붕을 만들어주세요. 41 두 개를 말아주세요. 42의 분홍색 부분을 잘라 41에 붙이고 43을 덧붙이면 바퀴가 완성됩니다. 44의 빨간 선을 자른 뒤 접어주세요. 45와 46을 붙여 사이드 미러를 만들고 47을 지붕에 붙여주세요. 48 두 개를 말아주세요. 49의 분홍색 부분을 잘라 48에 붙이고 50을 덧붙이면 바퀴가 완성됩니다. 추석 귀경길 안전 운전하시고 조금씩만 양보해 주세요.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.